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서서 생각해 보았다는 걸 의미해요. 저기 사자성어 역지사지. 어떤 두꺼운 책 한 권은 인생의 지혜를 다루는데 역지사지라고 하는 주제로 한 권의 책을 쓴 것도 있어요. 모든 인생사가 역지사지 하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목회자는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직원은 사장의 입장에서, 사장은 직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언더가 아래에 서본다는 거예요. 아래 서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언더스탠드라는 말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언더스탠드는 뭐 학문을 이해하고 철학을 이해하고 수학을 이해할 때도 언더스탠드지만, 아,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이해하는 거지. 이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보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열 지파 대표들은 세 지파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이해했다. We understand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해는 한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재단하고 왜곡하는 큰 죄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큰 죄를 짓는 거라 그랬죠. 우리는 자신의 오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사과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요. 이 두 지파 간의 지혜로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돼. 삶의 지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모든 것을 단정짓고 행동하기 전에 전체적인 상황, 자세한 진실을 알아보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해하고 있는 대상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답변을 들으려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Trying to understand each other.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오늘 여기 이해하잖아요. 서로가.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네. 서로 대화를 듣고 말을 듣고 이해를 하죠. 어떤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얘기가 전혀 되지 않아요. 듣질 않아요. 네? 불행한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